가을 정취에 푹 빠져 가는 가을이 마냥 아쉬운 제가 보이시죠?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 맞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센터 생활의 귀염둥이 나연입니다. 아니, 가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무려 2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중에서도 각종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경기도 수출액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에 제가 찾아왔거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수원입니다. 이 수원에서는요, 해외 시장이 국내 시장을 추월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애터미처럼 이 해외 시장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글로벌 마인드로 해외 시장의 성공 신화를 그리고 있는지 그분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을을 너무 붙잡고 싶었는데요. 끝나? 너무 좋아! 애터미 축소판이라는 그 센터를 먼저 가봐야겠죠? 가을이야 가을 바람. 수원의 중심가에 자리한 수원 가고파 센터. 아, 원팀장님. 네. 제가 나중에 느낌 실컷 체감 해주세요. 아, 예, 오늘 삼계탕 네. 준비했거든요. 아마 다들 네. 좋아하실 거예요. 예, 외국에서 많이 오시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좀 합시다. 오늘도 외국 손님 맞이에 분주한 이곳은 그야말로 세계는 수원으로 수원은 세계로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이곳의 성공 비결, 바로 남다른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찬란하게 빛나는 이건 혹시? 이거, 허! 아니, 이거 백중백지? 눈부셔! 눈부신 것 같아요. 아니, 이 백지는 임페리얼 마스터님만 받을 수 있는 그 백지잖아요. 예, 제가 8번째 임페리얼 마스터 입니다. 외국을 150회 이상 다니며 성공을 이뤄낸 홍영구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를 외국적으로 눈을 돌려서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의 이제 파트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제가 성공을 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걸맞는 뭔가 글로벌한 마스터님이시네요. 예, 오늘은 특별히 네. 그 말레이시아 크라운 마스터가 오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맞아. 손님 오는 건 반가운데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그러면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죠? 니하오 하면 됩니다. 아, 니하오? 네, 니하오. 웃으면 돼요. 예. 오셨나? 안녕. 6시간 넘게 기꺼이 날아온 말레이시아 크라운 마스터 펜텐. 자, 열어보세요. 네. 오늘 센터는 그야말로 별들의 향연이네요. 쉽게 보기 힘든 이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외 파트너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갖는 가고파 센터. 특히 펜텐 크라운 마스터는 홍영구 임페리얼 마스터가 말레이시아에서 길러낸 인물입니다. 当年我也是马来西亚还没开始就已经来到韩国一直考察了考察了一年多终于马来西亚开幕了所以今天在五年的时间呢已经成为我们的王冠大使所以非常值得等待就对了 보다 넓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라는 비전을 심어주는 자리.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이룬 말레이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주로 상술이 많이 발달된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특히 중국계들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나라고 우리 애터미가 약 6년 채 안 됐습니다. 다음 달 되면 이제 6년이 되는데 가장 빠르게 성공한 나라죠. 같이 성공한 젊은 리더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정이 좋죠. 홍영구 임페리얼이 수없이 다니며 시장 개척에 힘썼던 말레이시아. 지금 애터미 입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可以说应该都已经几乎像韩国的情况，因为在马来西亚现在已经是家喻户晓，每一个人几乎都已经在开始，或者是曾经用过都好，现在再用都好。
낯선 타국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길 10수년. 싹 트는 건 더 좋지만 콧망울이 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애터미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심어줬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노력하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성공을 쓴다는 확신. 그것이 이 센터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죠. 확신이 성공으로 연결되려면 애터미와 제품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수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한국 방문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在马来西亚的时候我看到我觉得好像不真实所有的一切太美好了但是当我来到的时候我觉得说这个是真实可以实现的原来一个工作的环境一个可以这么的美好的一个状态所以是我们的董事长真的让他很真实的就是把他的梦想给实现了太美好了 상상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꿈. 그 꿈의 안내자가 바로 홍영구 인테리어리죠. 내가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제 왔어요. 빨리 들어오고 싶으면은 인테리어들 가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들. 이런 경험과 자극은 홍영구 인테리어리 자비로 경비를 지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비도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시켜줌으로 해서 그분들은 더 애터미에 충성하고 또 나인 키우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걸 뭐 아깝다든지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투자고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홍영구 임페리얼. 그냥 보면 우아하기 그지없지만 아래에선 수없이 물갈퀴질을 하는 백조처럼 역시 저절로 이뤄진 성공은 없나 봅니다. 다양한 나라의 해외 파트너를 가진 수원 가고파센터. 아유, 다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도 이 센터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애터미 하는 방글라데시 하시불 카비온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기서부터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닌 뭐 외국어가 막 들려가지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오늘 어떤 일로 모이시게 된 거예요? 해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더분들이 모여서 오늘 어떻게 하면 오픈하기 전, 오픈하고 나서 어떻게 이 조직들을 끌어갈까 우리 홍영구 임페리얼께서 노하우를 배우러 왔습니다. 홍영구 임페리얼 마스터의 성공을 보고 뛰어든 이주민들. 교육이 너무 안 된다 보니까 너무 몰라. 길고 멀리 내다보며 그들과 함께 가자는 게 이 센터의 특징입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요. 현재 방글라데시는 아직 오펜 전이라서요. 오펜 하는 거 시키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오펜하면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몽골 사람들이랑 그 줌 미팅으로 줌을 이렇게 매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그 딱 옆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좀 그것도 힘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한국에서는 한국이니까 사박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분들은 어느 나라 망나 할 것 없이 한국보다 비싸고 또 한국보다 또 택배가 첫째 잘 안 돼요. 또 회사 그 리더 모임에서 또 회장님 앞에서도 이런 부분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건의를 하고 또 이네들한테 또 잘 되는 부분도 전달도 해주고 이래야 합니다. 직급 받아서 갈 수 자국 여건이 덜 성숙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에겐 홍영구 임페리얼과의 인연이 기회고 비전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떨어져 가시는 파트너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총단장님 그리고 우리 총장님들께서 정보를 바로바로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일일이 전화 주시고 카톡 주셔서 연락 주실 때 제일 힘나고, 어차피 저희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임페리얼님이 가던 길을 뒤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약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국적 분들이 모셨으니까 서로 힘내자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 나라별로 나라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저 방글라데시부터. 네. 자, 그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짜요! 안녕! 오롯이 이뤄낸 성공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계속 노하우를 나누고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수원 가고파센터. 앞으로 더 많은 나라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